네,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부정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문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not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스페인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I am happy. 아, 영어네요. 자, 그런데 여기다 뭘 넣어라? I am Not happy. 뭐만 넣으면, not만 넣으면, 부정문이 완성되죠. 자, 스페인어에도 이 not의 역할을 하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일단 나는 행복해부터 할게요. yo so 익숙하시죠? 그리고 feliz라고 합니다. 자, 행복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 뭘 넣느냐? not 대신에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넣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거. 여러분이 상상해낼 수 있어요. not과 비슷한 거뭐 있나요? no가 있죠. 자,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you're not so feliz 이렇게 하면 난 행복하지 않아라는 부정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not 대신 no를 넣는다 말고요. 차이가 하나 더 있죠. 자, 영어에서는 am not인데 스페인어에서는 not so가 된다. 이걸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나댐 같은 느낌으로 not so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ou know so fearless라는 문장이 완성됐는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스페인어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페인어만의 특징, 그러니까 유럽어의 특징이 말이죠. 동사가 6개로 일단 변형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스페인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건 말이죠. 주어를 제껴버린다는 겁니다. 언제 제끼느냐? 아무 때나 제껴버려요. 그냥 제끼고 싶을 때막 제끼고요. 심지어 이제 말을 할 때는요, 거의 주어를 안 씁니다. 그냥 동사부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를 안 쓰면 그 주어가 난지 넌지 근지 그녀인지 어떻게 알죠? 아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동사가 전용 동사잖아. 전용 동사. 그렇기 때문에 소위를 보는 순간 요가 없어도 이 자리엔 뭐가 있었겠군, 요가 있었겠군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고 어떻게? No soy feliz. No soy feliz.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처음에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각각 다 대응해서 바뀌기 때문에 동사가 6가지씩이나 돼요라고 말할 때는 야, 뭔 놈의 이 언어의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주어를 다 제끼고 동사만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게 영어로 치면요, 이런 겁니다. am not happy, am not happy 이렇게 하면 앞에 아이겠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영어에선 절대 그런 일을 벌어지지 않지만 스페인어에선 웬만해서는 주어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인이다 문장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는이 뭐가 됩니까? Nostros. 자, 이거 남성형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 남자들 혹은 남녀 섞여 있는 우리는 Nostros somos coreanos.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도 주어를 싹 빼고 어떻게? Somos coreanos.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죠. 앞으로 배우는 모든 내용에서 주어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가니까요. 꼭 기억해 놓고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